21세기의 밥상. 우리는 외식업이 발달된 이 시대에 와서 집밥의 정석이라는 것을 거의 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. 북한에서 같으면 삼수세끼 집에서만 해결을 해야 하는 평상시 음식조차도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계절에 가장 흔한 배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. 저는 친구들이 가끔 집에 와도 고기를 잘 먹지 않는 스타일이라 야채밖에 없어요, 저희 집에는. 그래서 있는 배추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배추는 일단 선별을 할 때 저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와 잎 부분을 잘게 선별을 잘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줄기는 좀 딱딱하니까 줄기대로, 또 배춧잎은 조금 나긋나긋하니까 빨리 숨이 죽잖아요. 생배추 같은 경우나 생채소 같은 것들은 다 저렇게 선별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. 잎으로 영양소를 나르는 배추의 줄기 부분, 썰 때 반드시 저렇게 정성을 들여야 해요. 그래야지 볶을 때 각종 그런 염기라던가 아니면 그런 기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골고루 숭배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또 모양도 예쁩니다.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. 저렇게 채소를 썰 때부터 이제 예쁘게 선별을 하게 되면요, 먹기도 좋고 또 볶아놨을 때 그 모양도 예쁘답니다. 비록 배추이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아주 밥맛 없을 때도 밥맛이 좋을 수 있는, 또한 어린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는 이런 반찬이 되고 있습니다. 저는 거의 채소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고기, 육식보다는 이런 채소를 가지고 많은 요리를 합니다. 6살 때부터 밥을 해온 저는요, 엄마가 하는 모든 밥과 반찬들, 요리들은 눈여겨보기만 하면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자기 칭찬인지 모르겠는데, 여자든 남자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래도 손에 붙이면 이왕이면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어려서부터 좀 많이 했습니다. 북한에 있을 때는 소원이, 아, 내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음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,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한 끼 정도는 밥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채소만 가지고도 밥을 할 수 있고 좀 맛있게 예쁘게, 그 비주얼 또한 이왕이면 좀 맛있게 먹고 싶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음식을 너무 성의 없이 해놔가지고 결국에는 다 버리게끔, 아니 버릴 수밖에 없게끔 해놓게 되면요,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실제로 이 배추를 잘 다듬어가지고 씻어서 물기를 빼서 정성스럽게 썰어서 이렇게 볶는 데까지는요, 약 17분 내지 2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. 30분도 안 걸리는 이런 시간이죠. 물론 이 시간에 이것만 하는 건 아니지요. 중국 사람들이 잘 해먹는 토마토 계란 볶음입니다. 예전에 중국에 처음에 갔을 때, 오, 되게 맛있다,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해먹으니까 좀 더 새롭네요.
꼭지를 선별을 하는 장면이고요.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옷을 비슷하게 이렇게 썰고요. 집밥에 깃든 정서. 가족은 밥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죠. 살아있는 천국인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상을 오래오래 즐기세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